아빠 마음대로 여행? 그래 뭐 이런 거 딱 있을 수 있어요. 네. 언니 이거 얘기해 보세요. 있잖아요. 방학은요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가면 아빠 마음대로 해서 엄마랑 제가 엄청 힘들어요. 아니 아빠가 뭘 마음대로 해요? 저번에 가족들이랑 같이 필리핀에 놀러 갔는데요. 네. 아빠가 첫째 날은 아침 먹고 스노클링, 점심 먹고 스노클링, 저녁 먹고 스노클링만 하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둘째 날도요. 아침 먹고 스노클링, 네? 점심 먹고 스노클링, 아, 저녁 그게. 먹고 스노클링만 하래요.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날도요. 자꾸 계속 밥 먹고 스노클링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 엄청 피곤해서 넷째 날에 밤에 저 쌍코피 팍 났고요. 그리고요 엄마 등에 화상 입었어요. 어머. 아 그러면 아빠한테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좀 쉬자고 했는데요. 아빠가요. 야 놀러 와서는 무조건 가족이랑 같이 행동해야 되는 거야. 빨리 스노클링하러 나와. 이래요. 이게 왜냐면요. 정말 제가 예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오랜만에 해외를 갔는데 네네.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봐야죠 아까운 아. 시간에 예? 나는 거의 유럽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전 솔직히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막 물감 풀어놓은 그 빛깔의 바다 있잖아요. 네. 그 쫙 거기 해변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 뭐 하는 거야 바닷가에서? 집에서 보지. 아, 집에서 보든가. 아니 얼른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 예? 물고기 열대어 니모도 보고 한 마리라도 더 봐야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염경원 씨. 예. 5일 연속 스노클링은 그래. 좀 너무하지 않아요? 볼수록 좋으니까. 아니 그래도 예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수족관에서 진짜 뭐 우럭 광어 이런 거. 저는 수족관이 우럭 광어예요. 횟집이지. 언니가 아빠가 또 여행 가서 또 마음대로 한 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빠가 놀러 가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요. 엄마랑 제가 스노클링 때문에 힘든데도 아빠가 빨리 카메라 보고 웃어. 도대체 그게 뭐니? 가족이 같이 놀러 왔는데 지가 안 행복해? 빨리 행복하게 웃어. 그래요. 아~ 그래서 엄마랑 제가 이렇게 억지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건 정말이야. 근데 아빠 가족들이 같이 행복해야지 즐거운 여행이지. 아빠만 즐거우면 그렇지, 즐거운 그렇지. 여행이 그렇지, 아니지. 그렇지. 아니 근데 얘기를 듣고 보면 아무도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피곤하고 경환 씨도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냐고 피곤했을 것 같고. 남 가정 살리면 너무 아, 네. 너무 개에 맞춰가지고. 네, 네. 아니 답답해서. 아니, 좀 자제하시죠. 나 다른 데서 살아갈 방법이 있는데. 갑자기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현실 말이 맞네요. 아니 그렇게 네. 화를 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안 보여요. 너 오늘이 너 행복하지 않았어? 어! 너 그럼 내년부터 아빠가 목욕탕에 물 받아줄 테니까 너 목욕탕에서 놀아 그래 집에서. 안 돼! 그럼 은율군이 생각하는 거는 은율군은 어떤 여행을 하고 싶어요? 넌 어떻게 놀고 싶어? 어떻게 놀고 싶어요? 막 여기 바닷가에서 게임하고 막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면서 아빠랑 같이 막 그리고 펜션에 가서 막 아빠랑 씨름놀이 그렇지 바닷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 놀고 씨름놀이하고 하는 걸 좋은데 그런 놀이를 하고 싶다는 거지 얼려면은 은율군 마음대로 왔어요? 예! 아, 나 알겠습니다